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 관람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후기가 아니라요. 우리 청취자 데이빗 백검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관람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뭐랄까, 또 다른 영화 팟캐스트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집하면서 매우 재밌게 들었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는 데이빗 백구엄님께서 저희 블로그 쪽에 글로 부산국제영화제 후기를 남겨주신 적이 있죠. 그거는 저희 NG198편 무슨 영화 보셨나요? 3부로 녹음을 했습니다. 작년 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NG198편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3부를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난 10월에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 관람 후기에는 시네마 투게더라는 어떤 조활동 이벤트와 또 데이빗 백검님께서 직접 보신 상영작들의 감상 후기, 그리고 폐막식과 폐막작, 그리고 부대 행사, 여러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히 솔직하고 가감없이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분량이 꽤 되거든요. 제가 편집은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녹음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데이비 백고님의 목소리로 채워질 거고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항상 제 목소리로만 녹음된 걸 편집하다가 다른 분의 목소리로만 된 방송편을 편집하니까, 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른 팟캐스트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자, 그럼 저는 뭐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왠지 이번 방송편은 좀 날로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데이빗 백고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보내주신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관람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1.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는 좀 더 많은 걸 느끼고 재미있는 활동이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영화 보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스케줄 짜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부대시설 이용이나 이벤트 참여를 못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시네마 투게더라는 이벤트를 신청했습니다. 조별로 동시에 옆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서 뭐 식사나 차나 술이나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감상이 아무래도 풍성해지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해당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거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영화 스타일이죠. 스타일이나 평소에 영화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의견들을 새롭게 듣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도 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시야가 넓어지고 좋았어요. 멤버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제가 가장 쪼레비여가지고 배우는 게 많아서 전 특히 더 좋았어요. 시네마 투게더 이벤트가
비프 행사 기간, 축제 기간 전에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받거든요. 그 멘토 분들이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배우, 감독, 제작자분도 계셨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이전에는 소설가, 시인, 네, 이쪽으로 이렇게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멘토로 나왔습니다. 정말 막 길거리 걸어가기만 해도 누구나 다 알아보는 사람, 군중들 끌고 다니는 그 정도로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다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튼 그렇게 멘토분 한 분이랑 멘티 조원 분들은 이벤트 신청 아무나 다할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19세 이상 영화가 있다 보니까 성인만 가능하긴 해요. 너무 어린 분들은 안 되고. 네, 신청을 하면은 멘토 한 명, 멘티 10명, 이렇게 11명이서 같이 영화제 기간 동안 최대 6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진짜 타이밍 안 좋게 몸살이 나가지고 영화제 직전에 몸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기미가 슬슬 느껴지는 그 조원 그룹 활동을 3일 동안 했거든요. 저희 조는. 근데 첫째 날 가고 둘째 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영화 다 취소하고 그 만남도 못 가고 진짜 클라이막스 파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기 뭐지? 영화 정당 근처에 펍 빌려가지고 모든 조, 모든 멘티와 모든 멘토가 다 만나서 같이 교류의 장, 뭔지 아시죠?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화요일 밤에. 근데 그거를 못 갔습니다. 저 진짜 너무 슬프고 아쉽고 약간 짜증도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종환 배우 동영상 찍고 악수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사인 받아 올리려고 했는데 에이, 눈 무슨 얼굴도 못 봤습니다. 네, 정말 아쉬웠어요. 멘토 총 12분이거든요. 멘티도 각 조에 10명씩이니까 다 오신다는 가정하에 132명이지 않습니까? 만나서 막 얘기하고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얼마나 좋아요. 저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되게 기대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좋아하는 분들 얘기만 들어도 어떤 영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감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파일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얼마 지나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 파일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였을까요? 네, 그렇게 둘째 날은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고요. 셋째 날은 제가 오전에 또 영화를 막 해놨었는데 취소하고 들어 누워 있다가 저녁에 있는 힘, 없는 힘다 끌어내서 나갔죠. 시네마투게더 조원들과 함께하러. 마지막 날이니까요, 셋째 날이. 내용은 별거 없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길고 핵심은 없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그러면 시네마투게더 후기는 여기까지. 두 번째는 본 영화 그리고 GV 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예매한 영화는 12편, 11편 이 정도였습니다. 그치만
막상 본 영화는 폐막식 작품 합쳐서 5편? 정확히 말하면 4편과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네요. 검색을 조금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초연. 홍콩 중국 영화고요. 100분짜리. 딱 좋죠? 근데 체감 시간은 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좀 그런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관금붕 감독이라고 하네요. 중국 영화계에서 제5세대 감독 중한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멘토 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매끈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실력도 약간 죽어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저는 약간 지루한 감이 있긴 했지만 괜찮게 보았습니다. 영화도 이쁘게 괜찮게 나온 작품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년의 스타이자 베테랑 여배우 위안 시울링은 바람둥이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연극계로 돌아올 계획을 세운다. 트랜스젠더 감독 아노양이 각본을 맡은 연극 두 자매의 출연을 결심하는데 하필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허위원과 함께 출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위원은 사람 이름입니다. 떠오르는 배우인 허위원은 철저한 계산을 통해 연극 무대 데뷔 준비를 한다. 연극 공연이 준비되는 동안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두 여배우의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다. 홍콩 시티홀 대극장에서의 첫 공연을 일주일 앞둔 리허설에서 두 여배우의 마음속에 억눌렸던 분노가 표면화되고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에서 여배우 두 명이 각자 스스로가 좀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한 명은 좀 스타성이 더 강하고 한 명은 약간 연기파? 흔히 말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둘이가 서로 약간 기싸움 같은 것도 하고 라이벌 의식 느끼고 뭐 대사 내가 뭐몇 줄이 적네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가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장감이 막 극에 달하고 분노가 표면화되고 여기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리허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7차례 진행되는데 리허설이 거듭될수록 좀더 갈등이 심화됐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료애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자체 약간 화보처럼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이쁘고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특징 있고 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본두 번째 작품, 블랙 피터입니다. 체코 영화고요. 1964년 작품이고 90분.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흑백 영화. 저는 색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것에서요. 그래서 흑백 영화를 약간 답답해하고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영화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흑백이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약간 최근에 컬러로 찍어졌더라면 감흥이 굉장히 덜했을 거예요. 진자모 씨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흑백 영화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초반에는 약간 분위기도 있고 좋아.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저 색깔도 그냥 뭐 흰색, 회색, 검정색 이 정도로 다르게 할 뿐이지. 알록달록 그런 것도 없고 갑갑하고 평면적인 2D의 느낌이 많이 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결론은 이 영화는 좋았다는 겁니다. 감독님 말씀 안 드렸죠? 밀로스 포만 감독입니다. 자, 줄거리. 1960년대 체코 뉴웨이브를 이끈 밀로스 포만 감독의 블랙 피터는
그가 체코에서 연출한 초기작 중한 편이다. 이 코미디 드라마는 동네 채소 가게에서 수습 사원으로 일하며 사회의 위선과 마주하는 16살 소년의 이야기이다. 소년 이름이 피터고요. 영화 제목 아시죠? 블랙 피터. 약간 아르바이트 느낌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뭘 훔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채소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그래서 그 손님의 뒤를 쫓는 영화 초반, 네, 3분의 1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지루할 것 같다. 그냥 소년의 일상이나 성장담이나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재미있고 유쾌하고,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저막 심각한 척 하면서 막 시꺼멓게 막 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고뇌하는 느낌?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배트맨 생각나네요.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블랙 피터가 슬슬 재밌어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영화가 멈춘 겁니다. 화면이 시꺼매졌어요. 블랙아웃. 그리고 수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처나 뭐 행사 관계자분들의 방송이나 그들의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이번에 영화 보면서 약간의 감동을 했던 게 일반 상영관에서 상업 영화 많이들 보시는 그런 영화 끊기면 하면서 1분 이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으면은 굉장히 짜증을 내시고 관객분들이 쌍욕을 하시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쌍욕이요. 저 약간 놀랬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가신 거죠. 아예 영화를 포기하시고 뭐 자리를 이탈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고 네, 그런 경험을 몇번 했거든요, 제가. 올해에만. 되게 신기하게 올해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여긴 아무래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기본적으로 영화제에는 거의 만석이었죠? 비프 대처가 좀 미흡한 게좀 늦게 왔거든요? 꽤 늦게. 그 직원분이 늦게 오셨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말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욕은커녕 굉장히 조용했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중간에 또 이렇게 와서 직원분이 상황 설명해 주시고 갔어요. 근데 또 수분이 지나고 또 오시는 겁니다. 그 관계자분이. 또 이렇게 상황 설명하고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가셨어요. 관객분들 차분한 그런 분위기로 조용히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근데 한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직원분이 오신 거죠. 영화를 상영을 취소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일어서야 되는 불이 다 켜진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막 짜증을 내거나 그런 목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고 다들 점잖으신 것 같아요. 맞아. 점잖은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좀 예의 바르고 설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갑자기 제 취향을 그렇게 해서 영화 진짜 이 영화는 좀 좋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못 봤고요. 이 영화가 또두 번만 상영했단 말이에요. 영화제 기간 동안. 딱한 번이 취소되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아마 다 전속 매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한번더 상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공지를 보니까.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뭐 계속 누워 있었죠.
이렇게 두 번째 0.3만큼 본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블랙피터. 블랙피터 추천드려요. 저 뒤에 1시간 정도 못 봤지만 앞에 30분 정도는 꽤 좋았어요. 저도 어떻게 좀 찾아서 보고 싶네요. 제가 본세 번째 작품, 담배가게의 프루이트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영화고요. 18년도 작품이고 108분 컬러고요. 감독은 니콜라우스 라이트너입니다. 줄거리는 17살 프란츠는 담배가게 점원으로 일하기 위해 나치 치하의 빈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단골 손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고 전혀 다른 두 남자는 비범한 우정을 쌓아나간다. 2012년 로버트 시탈러가 발표한 동명 베스트셀러를 영화한 작품. 같은 이름의 책을 영화한 작품이라는 걸 저도 지금 읽으면서 알았는데 어쩐지 좀 내용이 딱 짜져 있다는 느낌? 저만의 이것도 약간 선입견일지 모르겠는데, 실화 바탕이나 베스트셀러 뭐 등등 소설, 연대기 이런 거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좀 탄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야기나 전개나 구조나 그 인물 형성이나, 이 시나리오 쓴 사람 잘한 것 같다. 흔하지 않은 느낌. 막 영화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만 이렇게 섞어 넣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재밌지는 않았어요, 별로. 좀 지루했고요. 체감 시간 2시간, 2시간 10분. 근데 좀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은데 지루하다.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초반에는 이게 전개되는 주 방식이 담배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프란츠 소년이 자신이 실제로 맞닥뜨린 상황, 그 상황에 딱 중심이 되는 에피소드가 펼쳐지기 직전에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딱 깨고 그 똑같은 부분을 실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앞부분과 어떻게 비교 대조되느냐. 처음에는 그 방식이 신선하고 좀이 소년이 상상도 좀 귀엽고 발칙하게 한단 말이에요. 10대 사춘기의 나이에 맞게 계속 대조시키며 보여주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질리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평이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되니까 질리더군요. 역시. 클래식한 게 봐도 봐도 질리지 않죠. 클래식은 진짜 올타임 클래식인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 보면서 약간 졸음과 싸우느라 크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괜찮다, 지루하다, 였습니다. 영화 끝나고 퇴장할 때, 1, 2, 3, 4, 5에서 몇 점을 주고 싶은가에 투표를 하는 용지를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받았거든요. 저는 몇 점을 줘야 될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하다가 투표함을 지나쳐서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념품 삼죠 뭐. 만약에 제가 투표를 했다면 별 5개 중에 3개. 3개 반? 네, 뭐그 정도네요. 네 번째로 본 작품. 제목은 늦여름입니다.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2018년도 작품이고 93분짜리 컬러고요. 감독님 성함은 조성규 감독님입니다. 임원희 씨랑 신소율 씨, 전석호 씨, 정연주 씨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정봉, 임원희와 성혜, 신소율은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게스트하우스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과거 성혜의 연인이었던 남자 전석호와
정봉의 직장 후배였던 여자 정연주. 내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 전개된다. 줄거리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뭐 심오하고 그런 거 없고요. 줄거리 따라가기 편하고요. 중간중간 유머도 자잘한 유머가 많이 나와요. 평소 같았으면은 아무 감흥 없을 그런 유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같이 영화를 본 관객분들이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너그러우신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하하호호 막 깔깔은 아니지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도 괜찮게 보았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이네 명의 남녀 주인공들 막 얽히고 설킨 거예요. 관계가, 이성 관계가. 이문희 씨와 신소율 씨, 이두 배우가 부부 사이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소율 씨의 옛 연인 전석호 씨가 오고, 전석호 씨는 그냥 좀안 좋게 끝난 거예요. 그런 감정 때문에 약간 짜증나고, 신소율 씨가 예전에 얼마나 자기한테 나쁜 짓을 했는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임원희 씨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름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뭐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정연주. 그분은 또 임원희 씨의 예전, 썸이라고 하죠? 요새도 썸이란 말 쓰나? 하여튼 그런 관계였죠. 연인까지는 아니고 좀잘 되어가는 될랑말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정연주 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임원희 씨가 정연주 씨가 잘못한 일을 덮어쓰고 끌어안고 사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멀어지고 근데 요번에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하필 임원희 씨와 그의 아내 신소율 씨가 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된 거죠. 이렇게 네 남녀가 서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싫었던 거 이런 거다 생각해가며 지금의 또 관계도 생각해가며 이렇게 꽤 현실적인 영화였어요. 전 제주도 안간지 20몇 년 기억도 안 납니다. 사진만 있을 뿐. 이상하게 외국보다 제주도를 더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가려면. 그래서 제주도 가느니 외국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차이가 되게 큰데 저한테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차피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주도 꼭 가야죠. 경비가 생각보다 별로 안 들더라고요. 가서 청춘을, 에휴, 청춘을 무슨,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본네 편의 영화 소개가 끝났습니다. 파일 3. 이번에는 부대 시설과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행사나 축제나 다 그렇듯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는 실상 가보면 뭐 없죠. 기대보단 덜하긴 했지만 네,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 정도 느낌인데 다른 데를 가면은 얼마나 더 적고 뭐가 없을까라는 느낌이 새삼 들더라고요. 원래 해운대 바닷가 쪽에 오픈 토크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랑 배우들 오시고 관광객들, 비프 참여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얘기하고 뭐 GV인데 좀더 열린 GV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태풍이랑 딱 겹쳤잖아요. 영화제 기간이. 그래가지고 다 철수했죠.
여기가 비프하는 곳이다라는 느낌만 나게 설치 물들만 이렇게 몇개 남겨두고 아예 다 빼가지고 바닷가에서는 뭐 없었고요. 거기서 원래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는 다 영화의 전당, 홀이나 뭐 야외 무대 이런 데서 했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음악 연주 이런 거몇번 있었고 밤마다 영화의 전당 건물 1층에 가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뭐 책자나 뭐 있었고 아 류이치 사카모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음악 영화? 영화에 나온 똑같은 피아노가 전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딱 덜렁 전시된 겁니다. 저는 영화를 안 보고 류이치 사카모토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피아노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설명 읽고 이해 못하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뭐든. 특히 문화예술 쪽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딱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못 만든, 허접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게 그거, 저게 뭐냐,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저도 좀, 그냥 보지 말고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번 영화제 때 느꼈어요.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로. 요즘 일반 영화를 볼 때도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막 찾아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숙제하기는 싫고 좀 중간에 끼어있네요. 그리고 이벤트라 할 거는 오픈토크를 비프힐 영화의 전당 건물 실내에서 하고 확실히 야외에서 할 때보다 관중들 인원이 적었어요. 지나가다 구경하는 느낌? 아무래도 좀더 소소한 느낌이 들었고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하는 뭐 소소한 진짜 조그만한 이벤트, 뭐, 경품, 추첨, 뭐, 이런 거 조금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나마 볼거 있다. 저거 해보자. 할 만한 게 VR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해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단체 VR 영화관처럼 해서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도 보려고 했는데, 제 바로 앞에서 딱 끊기는 겁니다. 그 다음 VR 상영 회차를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어정쩡하고 그 다음 날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건 못 봤어요. 아쉽네요. 근데 1인 1 VR 요거는 봤습니다. 조그만한 칸막이 방 같은데 체험실? 그런 데 들어가서 한 명씩 그 장비 착용하고 하는 건데 이건 영화라기보다 약간 게임 같았어요. 저는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좀 능동적인 테마를 선정했거든요. 그 테마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짧은 거는 한 5분 뭐이 정도고 긴 거는 한 20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관람만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이야기 흐름에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것도 있었고요. VR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재밌었는데, 전좀 게임 같더라고요. 영화라기보다는. 닌텐도 Wii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작은 방에서 하는 건데, 제가 막 엄청 걸어가가지고 벽에 계속 부딪히고, 막 휘젓고 막 돌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 정도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VR 하는 모습 밖에서 보셨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그게 반폐쇄적인 공간이라서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문이 없어가지고. 재밌었을 거예요. VR보다 저를 구경하시는 게 더. 이벤트는 이 정도. 설명할 게 정말 없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바닷가 쪽에 있었으면 더 재밌는 게 많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마지막 폐막식. 제가 원래 개막식 예매를 성공을 했는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고층 계속 누르면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 여기저기 막 찔러보다가 결국 전자서 다 예매가 완료돼서 예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폐막식을 관람했네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개막식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로 막 바뀌고 변화도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더 화려하게 막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하고 활기차고, 역시. 내년에도 요 분위기가 이어가겠죠, 당분간은? 내년엔 정말 개막식 가고 싶네요. 과연 갈수 있을까요? 개막식 같이 가요, 강신의 수다님. 청취자분들 같이 가요. 가서 영화 보고, 얘기하고,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는 딱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폐막식 때는 바람과 싸웠지만, 올해 폐막식 때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폐막작 상영 당시에는 바람은 별로 안 불더라고요. 개막식 때 배우들을 몰빵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폐막식 때는 그냥 초상자분들 일단 참석하시죠? 그리고 시상자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고현정 씨, 유준상 씨 오셨고요. 두분다 정말 딱 가꿔진 그 연예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유준상 씨 엄청 멋있었습니다. 50대이신 것 같은데 전혀 막 장난 아닙니다. 웬만한 20대, 30대 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고현정 씨도 멋있고요. 이쁘고. 네, 약간 무서워 보였어요. 약간, 네.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은 권혜요 씨. 랑 구혜선 씨 이렇게 하셨는데 두분다 약간 앙증맞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권혜요 씨 멋있어요. 귀여우면서 멋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멋있어요, 정말. 약간 분위기가. 구혜선 씨는 TV 같이 그렇게 생기시고 약간 귀엽기도 하고 그 진행하느라 좀 버거워서 권혜요 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애드립이나 진행과 분위기 살리는 이런 걸잘못 받으신 것 같아서 조금 두 분의 합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일단 권혜요 씨가 좋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개막식은 김남길 배우랑 한지민 배우였다고 하는데 개막식이 더 장난 아니었을 것 같긴 하네요. 김남길 배우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상하신 게 작년엔 제가 좋아하는 박종환 배우가 수상을 하셔가지고 막 눈물 글썽거리시고 그래서 보는 저도 코끝이 찡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배우들 중에서는 이주영 배우와 최희석 배우가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남녀각 한 명씩 이렇게 받는 건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아주 이색적이게 여자 두 분이 상을 받더라고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 좋죠. 원래 있는 규정대로 따르고 저는 약간 타노스의 버금가는 균형 집착자이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지금 굳은 입지를 다지지 못한 쪽을 밀어줌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데 굳이 억지로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솔직히 잘 제가 몰라가지고 모르고 춥고 그때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왔거든요. 6시부터 레드카펫 하고 영화 다 끝나고 한들 한 10시 이 정도에 끝났는데
제가 한 5시 몇 분쯤에 저녁을 두유 한잔 원샷하고 가가지고, 배고픈 거 춥고, 잘 아는 분들도 안 나오고 해서 좀 집중이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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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이렇게 훑어보는 느낌으로. 폐막식은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작년보다 좀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폐막 선언을 하고 폐막자 상영이 시작됩니다. 폐막작은 연문외전. 홍콩 중국 영화고요. 올해 작품이고 107분짜리 컬러 영화입니다. 감독님은 원화편 감독이고요. 킬빌 시리즈를 무술 감독을 맡으셔서 되게 유명해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잠시 감독 설명 좀 읽어드릴게요. 원화평 감독. 감독에서 무술 감독, 프로듀서까지 폭넓은 활동을 보여온 원화평은 1978년 장편 데뷔작 사형 도수와 연이어 감독한 취권으로 홍콩 무술 액션 장르의 한 획을 그었다. 이후 소태극, 화소도 등 홍콩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고, 90년대 말 할리우드로 진출해 매트릭스, 킬빌 시리즈의 무술 감독을 맡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영춘권의 대가 연문에게 패한 장천진은 아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장천진은 홍콩을 주름잡고 있는 갱단 두목의 남동생 키트가 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를 구한다. 여인을 구한 덕분에 홍콩에서 잘 나가는 클럽에 취직하게 되지만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마약을 밀매하는 거대 지하 조직의 두목과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견자단의 연문 시리즈의 스핀오프 성격으로 제작된 연문외전은 홍콩 정통 무술 영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배우이자 제작자, 무술 감독인 원화평의 최신작으로 원화평 스타일의 현란한 영춘권 활극을 선보인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액션 스타 장진,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양자경부터 태국의 액션 아이콘 토니 자와 프로레슬러 출신 할리우드 배우 바티스타, 드렉스죠? 가오갤. 2가 더 좋았어요. 네, 데이브 바티스타까지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연문외전은 한동안 침체되었던 홍콩 액션 영화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솔직히 부활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냉정했나요? 홍콩 영화를 거의 안 보고 홍콩 무협 영화를 아마 한 편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명성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안 봤네요. 영춘권? 쿵푸. 쿵푸. 관련 영화는 한 편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쿵푸가 저런 건가? 저게 약간 현대식으로 바꾼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건가?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봤는데, 새로 접한 거라서, 나름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 되게 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쿵푸를 겨루는 상대방과 본인, 이두 배우가 합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각도, 동작, 회전, 잡고, 눕고 올라가고, 막 벽도 타고, 막 간판 뛰어다니고, 거의 약간 스파이더맨 느낌도 나고. 근데 막피막 철철 나고, 막 갈기갈기 막 이런 느낌은 없어서, 또 좋았는데 약간 더좀 소꿉놀이 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 저는. 잔인한 걸 많이 봐서 그런 데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근데. 근데 어쨌든. 약간 아쉬웠던 게 세트라는 분위기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 세트여가지고 소품들도 잘 부서지고 저걸 얼마짜리일까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되고 저 뒤에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검은 그런 촬영장 뒷모습이겠지? 이런 생각 계속 들고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세트만의 그런 색감과 약간 아기자기 약간 옹기종기 여기 모여서 찍고 이런 느낌이 귀엽긴 하고 이쁘긴 이뻐요, 되게. 이쁜데 좀 가짜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다들 얘기하는 연문 오리지널 견자단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보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저? 쿵푸 연습하고 막. 아, 애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만화처럼 하는 게좀 있는데,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시작 전에 연문 외전팀 쫙 이렇게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배우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이렇게. 다들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을 간단간단히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좋았어요. 작품 되게 좋은 걸쫙 내놨는데, 막상 그 감독, 배우를 만나서 막 GV 같은 걸 하는데, 구구절절 설명하고, 너무 말이 많으면은, 그 좋은 작품도 약간 별로라는 느낌이 조금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말은 간결하게 필요한 문장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랄까 이런 거할 때요. 어차피 그 감상은 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가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뭐 모두가 이해하는 작품은 없겠지만 이렇게 2018, 23회 부산국제영화제 후기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당신의 수다님이랑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부터 50대까지 저희 조원분들 다 하는 일도 다르고 사시는 곳도 다르고 취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맨 처음에 이벤트 당첨됐다고 메일 왔을 때 정말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별로 못 즐겨서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 활동과 밤에 다 같이 백 몇십 명 모여서 파티랑 영화 다섯 편에서 여섯 편인데, 그 합친 가격이 3만 원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좋지 않나요? 폐막, 개막은 2만 원이고요. 개막은 가보고 싶은데 폐막은 이제 안 가도 될것 같고, 내년에 자꾸 집착하고 있네요. 여러분과 만나기를. 만나서 시네마 투게더 만약에 돼가지고 다 같은 조 돼가지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우리끼리 우리 같이 만나서 있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가 최고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마지막으로 시네마 투게더, 거기 정말 주는 게 많네요. 거기서 받은 굿즈들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이 이벤트 장갑인데 제가 굿즈 저걸 또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3만 8천 원 상당이더라고요. 38,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정말 가성비 최고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짱짱.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비프 엽서가 내장 있고, 카드 엽서 네 이것도 엽서가 하나 있고, A4지 넣을 수 있는 파일 하나 있고, 에코백. 손으로 된 약간 보조 가방 같은 거? 그거 하나 받았고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 병따개. 또, 핀 배지를 받았거든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받았는데. 이장훈님에 대한 책이에요. 15,000원이네요. 80년대 리얼리즘의 선구자, 이장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제대로 한게 없어가지고 막 스펙타클하게 재밌는 거 말씀 못 드려서 좀 아쉽네요. 내년엔 함께해요, 여러분. 그럼 이만.